심하게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나라,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 중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있는 진미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참 많이 들으시죠? 정말 국가적인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이 가족학이다 보니까 요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도 많고 또 듣게 될 기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은 청년 세대의 문제, 그리고 고령화는 노인 세대의 문제, 이렇게 사람들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 이거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내리셨거나 아니면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다 낳았고 다 키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걱정이야 아니면 뭐 이 나라가 걱정이야 과연 저출산 고령화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지 우리 가족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 중입니다.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불안하고 조금 더 낯선 세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적어지는 새로운 행성으로의 이주. 가구의 모습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25년 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맞게 될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2050년, 양적으로 가장 늘어나는 것은 단연 1인 가구와 2인 가구. 다인 가구는 압도적 열세가 예측됩니다. 저 로켓에 써있는 숫자 보셨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이 통계는 가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인구 변화를 기초해서 앞으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전망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참 있다 남은 미래인 것 같으네요. 그런데 얼른 자기 나이에 25를 빨리 더해보세요. 제가 지금 19살이어서 이제 25년이 지나면은 아마 44, 45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 그 연령대 계신 분 있으세요? 아, 네. 그러세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25살을 더하니까. 네. 칠순이 가까워지네요. 네. 68? 네. 예. 와, 왜요? 예. 아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사실 25년 후면 굉장히 먼 미래인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10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 두 번만 깜짝하면 25년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 1인 가구는 우리나라의 한 3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는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2인 가구는 25년 후에는
36%를 차지하게 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에 가려져서 2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편 3인 이상의 가구는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감소 중입니다. 3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집은 세 식구야 이러면 대가족이시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가구는 1인 가구 아니면 둘이 사는 2인 가구로 구성이 될 테니까요. 이 데이터는 앞으로 25년 후에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이 어떤 비율을 차지할 건가 이런 양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이 데이터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1인 가구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1인 가구 하면 뭔가 도시 그 고층 빌딩들 사이에 나만의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회사에서는 전문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에 매진하면서 뭐 PT도 받고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브런치도 즐기고 이렇게 뭔가 구속받지 않고 화려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 네. 1인 가구 하면 먼저 그런 게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의 그쵸?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우리의 로망. 그렇죠. 예. 제가 사실 유학을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간 거였었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1인 가구. 다음은 1인 가구 부문. 우리의 로망, 1인 가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2000년 이후 수도권으로의 청년 집중과 함께 양적으로 급증했던 1인 가구. 그 질적인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이하. 그러나 2050년에는 60세 이상이 58.9% 대반전이 예측됩니다. 25년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가 볼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청년기 1인 가구가 아니라 장노년기의 1인 가구입니다. 전체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이고요. 80세 이상도 25%를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망을 가지고 꿈꾸는 청년의 1인 가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앞으로는 이런 중년의, 노년의 1인 가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된다는 건 혼자 사는 일이면서 동시에 혼자서 나이 들어가는 일, 혼자서 늙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1인 가구는 적어도 통계 속에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2인 가구는 어떠신가요?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약간은 뭐 출산도 미루고 또는 포기하고 나의 일과 또 부부로서의 삶을 즐기는 그런 신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어요. 25년 후에 2인 가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젊은 딩크족 부부 이미지로 대표되는 2인 가구. 통계청 추계로 25년 후의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대다수는 장노년기 부부이죠. 60세 이상이 8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가구, 2인 가구는 젊은 신도시의 그런 부부들이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 노부부가 남아있는 그런 부부가 될 것입니다. 2050년 1인 가구와 2인 가구 모두 60세 이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다음은 우리의 희망, 3인 가구의 현황도 예측됐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고 성인 자녀와 노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가 30%, 고령화된 3인 가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핵가족이죠. 엄마, 아빠 있고 아이 있는 그런 가구. 그런데 25년 후에는 3인 가구의 25%, 30% 정도는 그런 젊은 가구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고 이미 30대, 40대. 그러니까 40대인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구가 3인 가구 중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서로 다른 현상입니다. 다른 원인에서 시작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현상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 두 가지 현상이 교차하게 됩니다. 가족의 노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변화가 나하고 상관없는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인 가구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니야. 다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급감하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시대. 저출산은 가족의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가족의 노화가 만들어낼 새로운 위험. 그것을 2050년 축에는 담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가 아닌 고령 1인 가구. 노부부의 2인 가구. 성인 자녀를 둔 3인 가구. 가족의 고령화가 예외 없이 가속되면서 우리는 1인 가구로 살아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어날 때는 3인 가구였다 하더라도 1인 가구로 독립해 나이 들어서까지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와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도 생애 후반에는 다시 1인 가구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생애 전반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에서도 1인 가구의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오래 살고 오래 늙어가야 하는 삶.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혼자가 될 것 같은 새로운 불안.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족에 대해서 배울 때는 결혼이라는 제도 또는 가족이라는 제도는 잘 변화하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때는 가족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예전에는 일과 결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특히 여자들은 일을 포기하고 결혼을 많이 선택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과 결혼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결혼보다 일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성공의 종착점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일단 취업을 했어야 되고 안정적인 직장, 그 다음에 집이 있어야 되겠고 아이를 낳으면 그 양육할 수 있는 토대, 그거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테고 10대, 20대, 30대 다 나는 이 정도가 채워지면 결혼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얘기를 같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네. 직장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조금 명망을 얻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게 없더라도 상대방의 헌신이랑 또 책임감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메꿔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대의 책임감과 헌신을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10대신가요? 네. 아, 10대는 상대의 책임감과 네. 헌신. 네. 마음을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예. 마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 제가 굉장히 속되게 느껴지네요. 네. 예, 너무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나. 또 다른 10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둘만의 미래를 그려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상적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가 저한테 주는 영향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택이라든가 교육비 그리고 다른 이제 물질적인 이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충족이 돼야지 이 결혼이 좀 이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비싸졌잖아요. 결혼식부터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집.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했을 때 들어갈 여러 가지 비용들을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치제처럼 느껴집니다. 굳이 그런 거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쿨하게 패스하고 혼자 행복하게 살지 그래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나는 결혼을 통하지 않아도 일을 통하지 않아도 나는 나다운 존재고 그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아마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2050년에 남자의 경우는 45세에서 49세 그 급간에서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45%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때까지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자도 35%여서 3분의 1 정도는 49세까지 결혼하지 않고 미혼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곰곰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내린 이 결정이 사실은 나와 나의 가족의 앞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또는 늦게 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더 끈끈해지고 길어지죠. 지금 부모 자녀 세대는 훨씬 더 유대감도 크고 또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현상도 생깁니다. 예전엔 자녀가 부모를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연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도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정서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 아이가 좀 늦게 결혼했으면, 나가지 않았으면 그냥 지금의 이 안정된 구조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천천히 하지 뭘 그렇게 서둘러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생길 정도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로 보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상은 가족 안에서 종적인 관계는 더 장기화하게 만들어주고요. 횡적인 관계, 옆으로 펼쳐지는 관계는 더 좁게 만들어줍니다. 횡적인 관계는 우리가 보통 형제자매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이모와 고모와 삼촌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들은. 우린 요즘 누구를 이모라고 삼촌이라고 부르죠? 이모는 저는 뭐 보통은 제가 잘 가는 집 단골집 사장님을 친근하게 이모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저만 해도 사실 이모가 있고 삼촌이 있는데 글쎄요. 그런 관계가 없어지면 엄마 친구 혹은 아빠 친구를 친근하게 부를 때 이모 삼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부르시죠? 내가 자녀를 하나만 낳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 아이에게는 형제 자매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내 손주에게는 삼촌과 이모와 고모가 없어집니다. 그건 내 자녀 세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순간 내 다음 다음 세대까지의 가족관계를 모두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손주가 삼촌, 이모, 고모를 가질 권리를 내가 결정해버리는 것, 이거를 우리는 가족관계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저는 사실 외동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나이를 먹고 학교에 가게 돼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집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같이 자라면서 나누고 이런 배려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출산을 계획한다고 하면 반드시 외동 하나로는 키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나 봐요. 본인에게. 그렇죠? 외동으로 자라는 게. 근데 사실 형제자매 관계는 어때요? 방송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뭐 핸드폰에는 자기 오빠는 그냥 엄마 아들로 저장하고 뭐 그런 식으로 형제자매 관계를 되게 희화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형제자매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같이 가는 동세대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는 더 장기화되는데 나와 횡적으로 펼쳐지는 이런 관계들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작아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라날 때도 조금 외로울 수 있고, 그리고 더 커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때 같이 의논할 상대가 없어지는 것, 그렇죠? 나 혼자 그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것,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돌봄의 초장기화 현상이 시작되는 건데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조부모님도 살아계시고, 또 그 돌봄을 같이 할 나의 동료들, 파트너들은 줄어드는 시대, 그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장은 이미 한 40% 정도가 1인 그 가구로서 독거 어르신이 혼자 좀 생활하고 계시고요. 22%가 부부 가구로서 노노 케어를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자녀가 본인의 부모를 마땅히 좀 돌봐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 또한 조금 더 점점 희미해지고 또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가족, 자녀들이 모실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할 일이 그럼 하나도 없냐? 그게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지시면 요양보호사를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모셔야 되는지, 시설로 가신다면 어떤 시설이 좋은지, 부모님의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최후의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앓고 계실 때 이 연명치료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족이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 결정을 같이 할 가족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죠. 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One child, eight pockets,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아이인데 주머니는 8개가 있는 거예요. 그 8개의 주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에 다 계시고, 엄마, 아빠 있죠? 그리고 결혼 안 한 이모, 삼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 하나만 봐요. 왜냐하면 이 집안을 통틀어서 아이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가족이 아니라 정말 외로운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녀도 없고, 자녀가 있더라도 결혼 안 했고, 그 자녀의 배우자도 없겠고, 손주도 없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가족은 더 단촐해지고 관계는 점점 더 축소되는 이런 가족들도 있을 거라서, 이런 과도기적으로 굉장히 자원이 많은, 관계가 풍성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가족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뭐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선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자원들이 다 나눠진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빈곤과 관계적인 빈곤이 서로 중첩돼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아마 저는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겪게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인생에서 점점 더 오래 살고 또 혼자 살고
누군가를 점점 더 오래 돌봐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은 아동기의 돌봄 공백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을 이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왔고 저는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출산이 얘기하는 또 다른 불안들, 가족의 노화, 장기 돌봄, 관계의 빈곤, 이런 인생의 불안 요소들이 줄어들어야 출산율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출산을 숫자로 얘기하는 건 정말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수치를 얼마로 높여야 돼, 혼인율을 얼마로 높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살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사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일자리나 보육 문제에 못지않게 생애 후반기에 부양 부담이나 고립 위험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이고 또 나아가서 지금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생애 초반기에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우리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의 삶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없습니다. 부모님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나 가족 돌봄 휴직이 있는데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무급이거든요. 거의 무급이거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지금 계속해서 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상당 부분 나의 손실된 임금을 보존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은 그렇게 나의 손실된 임금을 보존해 주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나 돌봄 휴직이 유급화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장기 요양 서비스도 있고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내가 아주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또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서 자격이 될 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나에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청소년기에도 있을 수 있고 청년기에도 있을 수 있고 중장년기나 노년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 단계마다 사회적 고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고립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또는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출산 정책은 지금보다 더 다면적으로, 더 복합적인 대책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돌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사회는 사실 은근한 냉소와 눈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부러도 제3세계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그 사회에 가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또는 돌보지 않아도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냉소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나요? 나는 못해도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나는 비혼이고 출산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사람들, 출산한 사람들,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거죠. 또 아이 돌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거,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 거, 노인을 돌보는 건 누구나 다 하게 될 일이거든요. 언젠가는 할 일이에요. 나는 출산과 양육은 안 했지만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언젠가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돌봄 휴직하는 이런 동료들을 좀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존속되고 또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애 후반기를 준비한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인 준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또 계산도 다 해보셨죠? 얼마를 모아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노년기에 관계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일찍부터 가꾸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관계 자원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나는 이런 끈끈한 관계는 질색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막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노출하고 나눠야 되고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 좀 느슨한 관계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느슨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저희 옆집에 어떤 이제 부부가 이사를 오셨거든요. 조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부부가 이사를 오셨는데 떡을 돌리셨어요. 저도 전세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지만 한 번도 떡을 돌려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떡을 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그분들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별거 아닌데 그분들이 내 옆집에 있는 이웃이어서 참 좋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느슨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성함도 모르고 연세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고 나하고 이렇게 그냥 오다 가다 인사할 수 있고 정말 제가 뭐 정급해서 밤에 아파서 근데 딱 찾아보니 약이 다 떨어져서 뭐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제가 그 집 문을 두드렸더라도 막 인상 쓰실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정도의 느낌만 있는 관계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를 섞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가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느슨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크게 변했습니다. 가족이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행복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보다 조금 더 쉬운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족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사치제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압력, 완벽한 결혼, 완벽한 가족, 완벽한 육아 이런 모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완벽한 가족이 있을까?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완벽한 육아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건 우리만의 착각이 아닐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보통의 행복인데 그 보통의 행복도 너무 비싸져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완벽한 그 어떤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문화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약간 힘을 빼고 적당히 좋은 가족, 적당히 좋은 결혼, 적당히 좋은 육아 이거 아닐까? 이미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미 너무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힘을 빼고 딱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사실 또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완벽을 좁는 우리의 초조함이랑 불안이 오히려 우리의 외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볼까요? 저출산은 청년들의 문제이다.
고령화는 노인들의 문제이다. 과연 그럴까?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을 이미 다 끝낸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결혼이라는 부담되는 사치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저출산 고령화하고는 떨어져서 그냥 상관없이 살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내지 못한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라져가고 또 태어날 땐 가족이 있었지만 사망할 땐 가족이 없는 그런 사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모두에게 당면할 문제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스펙을 쌓고 학점을 잘 얻어서 좋은 내 취직을 하고 남들보다 더 경쟁에서 앞서야 되고 그런 면에서 결혼도 사실은 완벽한 어떤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미루었던 어떤 그런 성취의 한 단계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 좀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특별 교육 시간에 저출산에 대해서 배울 때는 너희 왜 결혼 안 해? 봐봐 지금 출산율 그래프 떨어지고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듣는 느낌이라서 거부감이 확 느껴졌는데 외로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듣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이해를 하게 되는 그리고 필요성을 조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